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제 후반기에 오면서 많은 보안 교육들이 이렇게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실드 주니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실드 주니어는 저희 이제 보안 프로젝트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 컨텐츠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또 K-실드 주니어에 저희 강사진이 들어가서 강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가 옵니다. K-실드 주니어를 이제 뭐 신청을 하고 난 뒤에도 좀 문의가 와요. 잘못됐다. 이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잘못 신청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의들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K-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K-실드 뭐 시니어 이런 것들 교육들을 먼저 하다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 입장으로 한번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좀 많이 비교하는 것이 바로 BOB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BOB 같은 경우는 취업을 중점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거기에도 뭐 취업 트랙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런 대상들이 좀 겹치겠지만은 취업들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뭔가 좀더한 분야에 깊게 이렇게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뽑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BOB 쪽이 좀더 이제 이전에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K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는 현재 취업 준비생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졸업을 한 대상들 학생들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취업을 완전히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바라보는 관점들이나 거기에 맞게 컨텐츠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K-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NCS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만들었고요. 사실 굉장히 시스템이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 시스템이라고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컨텐츠가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노트북도 이렇게 그 교육장에 있겠지만은 사실 노트북 같은 걸다 사용하지는 않고 클라우드 쪽에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 클라우드보다는 서버죠. 예, 그래서 메인 서버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그 가상 환경으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대한 실무하고 관련된 거대한 인프라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노트북에다가 하나하나 어떤 환경들을 다 설치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취약한 서버, 그다음에 공격자 서버, 그다음에 IPS 이런 것들을 시스템들을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저도 거의 구축하는데 이제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모든 시나리오 기반으로 그다음에 표준화된 교재로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많은 세금들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집은 현재 6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한달 조금 더 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저번 같은 경우도 2대1 정도, 그 다음에 1차 1기수 같은 경우에는 한 4대1인가 5대1 그 정도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고 아마 면접장에서 저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K실드 저 치매사고 분석팀 쪽으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면은 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8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을 약한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는 좀 다르죠. 고용계약형 석사과정하고 BOB 수료생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번 기수, 전번 기수는 요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보보호 관리 진단 과정하고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정보보호 관리 진단 과정이다 보니까 이쪽 안에서 뭔가 기술을 많이 안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달라요. 두개 과정이요. 현재 보면은 정보보호 관리 진단 쪽에 저희들이 이제 컨설턴트죠. 이게 모이에킹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관리적 쪽으로 컨설턴트 갈수 있는 인원들을 뽑는 것이 바로 요쪽이에요. 그래서 기업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은 모이에킹 쪽, 특히 이제 모이에킹 쪽이나 아니면 정보보호 컨설팅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기술이 뭔가 많이 배운다고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이쪽으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모이에킹 쪽으로 가고 싶은데
현재 안 맞잖아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모이에킹 쪽이나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관제 쪽하고 침해사고 분석, 악성코드 분석이나 디지털 포렌식 쪽으로 그런 기술 베이스의 어떤 업무들을 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모이에킹이라는 것들이나 관리 보안 운영이나 보안 솔루션 운영도 기술 쪽 분야입니다. 기술 쪽 분야인데, 이쪽은 이제 보안 쪽에 이게 서로 좀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조금 애매했어요. 사실 이 과정들을 이쪽으로 뺄까 저쪽으로 빼나 많이 고민을 아마 하셨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턴트 쪽하고 그 다음에 침해사고 분석팀 쪽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컨텐츠 제일 참여했던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이 중에서 이제 보안 이벤트 대응하고 로그 분석은 저희 강사, 최일성 강사나 아니면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고생해서 한 3달 넘게 저희들이 고생해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만큼 컨텐츠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교재나 그런 것들 다 배포가 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루 종일 이게 일주일 내내 이제 뭐 강의를 듣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3개 반 정도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많게는 세번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시간들을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시고 그 안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계속 해줘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일주일에 뭐한 이틀 정도 강의 듣고 그럴 때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짧아요. 시간이 현재 뭐 4개월 좀안 되는 기간이기지만은 사실 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요걸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220시간인가? 예, 200시간 정도 조금 더 되는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다른 국가 사업 같은 경우, 교육 같은 거, SBA 과정 같은 거,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0시간, 많게는 약 800시간 정도의 강의를 해요. 그야말로 4달 내내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건데, 요거는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취업이 100%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회가 더 많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다른 것들을 계속 보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동기들하고 같이 계속 자율학습을 하면서 정리를,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이킹이나 포함을 해가지고 컨설턴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왼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안사고 분석 대응 쪽이나, 그런 악성코드나 로그 분석 쪽에 가고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침해사고 분석을 할때 최근에 이제 통합 로그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쪽 오른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